생세광. 거의 그 같이 방송하는데 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 약간. 너무 아저씨죠? 아니요. 아, 너무 편했습니다. 엄청 편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켜놨고요. 이 마이크는 여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데 이따가 라디오 녹음은 요 마이크로 하시는 거니까. 그 한국은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럼? 저요? 아홉 살 때 왔어요. 아홉 살 때? 그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프랑스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푸아치에라는 데서. 푸아치에? 중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그러면은 한국어는 와서 배우신 거예요? 아홉 살에? 여덟 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림 일기 뭐 이런 학학. 부모님은 다 한국인이시고? 네네. 유학 가셨던 거였어요. 아, 유학 학생 때 그러면 결혼하신 거예요? 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원을 학위 받으러 가시고 학위 따러 가셨어요. 지금 교수님이시고? 엄마는. 아버님은?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는 작가이세요. 금수저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학위 대신 아버님은 따님을. 그럼 불어랑 부자냐고 물어보시는데. 한국어를 자수성가 이미 부자시기 때문에. 77만 명이면 뭐. 한국어를 조금 못한다는 평이 있어요. 지금 잘하시는데요, 왜? 아, 근데 발음이 안 좋다고. 저보다 낫죠, 뭐. 아, 맞다. 유명하시다고, 제가. 저는 쓰레기예요. 아, 저도 사실. 쓰레기라고까지 할 거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상관없죠. 뭐. 노래 들었는데 괜찮았어요. 그 뭔 노래요? 강물이 흐르는. 흐르는 강물처럼. 제가 옛날에 했던 네네. 거. 괜찮으시던데. 타격이 별로 없네. 많이 들어가죠. 이런 말 그냥 워낙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서. 아니, 되게 좋으셨어요. 귀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 네. 방송용 토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빨리 들어가자. 저 오프닝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이거예요. 슈퍼. 오늘은 블랙데이. 다들 짜장면 맛있게 드셨죠? 핸드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우리 콩형 마이크 좀 겨냥해 주세요. 우이가 진호는 계속 편해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와도 방치하는구만. 잠깐만요. 너무 짧은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지금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세요? 방송 전문가께서. 아,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네요. 안 나와? 저는 기술적인 것이 항상 안녕하세요. 열어드릴까요? 네.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네. 나와요. 나와요? 응? 나와요? 네네. 이거 뭐죠? 아, 그게 취조권. 취조권? 취조권이랑 발언 금지권 할 때 하시면 그 요청할 때 한번 저거 칠 거고요. 두 분은 그리고 만약에 취조권을 당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하는 걸로. 예 아니요만. 그러면 그 게스트께서 이제 확실하게 프레싱을 개겐 프레싱으로. 네네. 감스트님에게 배웠습니다 먼저. 감스트님한테 배웠다고? 네 개겐 프레싱. 아 용어를. 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취조하실 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게 취조를 좀 집요하게 물어봐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취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맞아요. 무슨 문제인지. 취조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발언 금지까지일 것 같아. 자, 오프닝 멘트 하겠습니다. 네. 첫곡 쿨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오늘은 블랙데이. 다들 짜장면 맛있게 드셨죠? 였습니다. 원래 블랙데이라는 게 화이트데이, 밸런타인데이에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끼리 짜장면 먹는 날이잖아요. 예, 보나마나 다들 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블랙데이가 아니어도 4월 13일, 4월 15일 뭐 계속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이 배텐 듣고 계시니까 그냥 여쭤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안다니 씨한테 초콜릿을 2월 14일에 받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짜장면을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대장 곱빼기로 먹었죠? 아니고요. 예. 내년엔 4월 14일에 여러분 다른 음식 꼭 드시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짬뽕이라도 드세요. 자, 매주 일요일은 같이 마피아 게임하고 같이 놀면서 인싸체험하는 그런 시간,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저에게 당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이분의 인기에 묻어가려고 어렵게 모신 게스트 BJ 릴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록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고 생록방도 놀러 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비스코,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안 들리네. 잠깐만, 안 들리네. 테스트 좀 해볼까? 테스트 열어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들려드릴게요. 안 돼요? 혹시 들리십니까, 두 분은? 들리셨어요? 잘 들려요. 전 들려요. 들리세요? 다행이에요. 여기에 들리면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안 들리면 안 나가는. 안 들리면 안 나가지만 이분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문제되는 네. 발언이 나오면 이분들은 저장을 버리는. 아까 같은 욕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아까 키 켜지기 전에 막 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될까요? 아, 좋은 거 같네. 안 들리는데? 이게 문제구나. 콘솔이 문제. 잠깐만. 콘솔이 문제 아까보다. 들리는데? 그 고이 쪽에 저기 아 이거. 오디오 투거든요? 해보세요 지금. 해봐. 안 들려. 됐어요. 다시 해보세요. 안 들리네. 아까 다 해봤어요. 안 들렸어. 지금도 안 돼요? 왜 안 되죠? 스페이스는 스페이스는 장비가 왜 이래? 기술팀 들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 대륙에서 오셨는데 SBS 수준을 보여드려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선배가 조금 짧긴 한데. 어? 저기다 붙겠다고? 네. 너무 짧은데? 너무 짧아. 이거 좀 생기면 안 돼요? 이걸로 보자. 그걸로만 해보드리고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뭐요? 장비 막 안 좋다고. 사실 맨날 사실이었어. 한번 날 벌어진 일이야. 예. 오래된 오래 회사잖아요. 장비가 안 좋구나. 들려. 확인서. 볼륨 조절이 안 되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좀만 더. 좀만 더요. 오케이. 오케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 자,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화력이 릴카 씨가 아이돌급이시네요. 아니 그건 근데 채팅이 보이니까 재밌네. 채팅 아프리카 때는 안 보이세요? 너무 많다. 아니요. 너무 많아서 이 스크롤을 견딜 수가 없는데. 라디오인데도 채팅이 있어서 좋다. 소통이 좋다. 돼서 너무 좋다. 그게 자격지심 때문에. 창피해. 저희 또 리밋을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터지더라도 항상 이 통제 가능한 정도로. 배가 너무 추하다. 아니에요.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 먼저 대만 포커 대회에 나가서 콩등 2등하고 돌아온 분이죠.
2등은 과학입니다.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홍진호입니다. 네. 아, 2등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배턴 할 때 모습과 똑같이 흰 네. 모자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가시고 마스크니까요. 네. 누가 봐도 우승할 것 같은 포스였는데. 아, 너무 아닙니다.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네. 아... 2등도 훌륭히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오랜만에 나갔는데 2등 해가지고 만족하고 왔습니다. 아, 이것은 진리오 과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2등할 포스를 보여줬다. 네. 아, 그런가요? 1등은 누구였나요? 1등이 중국분인데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무튼 계속 그 테이블에서 같이 하다가 예. 중국 남았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딜이 왔어요. 그 1등하고 2등하고 상금이 크니까 네. 이걸 그냥 똑같이 나누자고 딜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싫다 했거든요. 싫고 나 싸우자. 내가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져가지고 창피합니다. 나눌 걸 그냥. 자존심. 아, 그래도 네. 자존심 지켰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콩형이 콩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 네. 아무튼 국제전에서 패했단 말이죠. 한중전에서.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 거네요. 그래도 그 전에 결승까지 가기 전에 많은 그 해외 막 미국인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많이 이겼습니다. 홍진호 때문에 대한민국이 패했네요. 아, 그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자꾸? 나름 잘하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 채팅창도 계속 나라망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 뭐... 그건 좀 아니다. 대역죄인이라고. 아,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아, 다음에 한번 우승하겠습니다. 꼭 이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못하는 걸 찾는 게 힘든 만능캐, 사기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게임! 마피아 게임도 잘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게임 잘할 BJ 릴카씨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릴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남심저격 방송 지상파 라디오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인방 유니버스에서는 정말 또 신기에 오르신 분이라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고 훌륭하죠. 네. 그 인기를 좀 묻어가려고 저희가 모셨는데 SBS에 처음 와보시나요? 아, 네. 처음 와봅니다. 라디오에 혹시 나온 적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청취만 하던 청취자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베텐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아니요. 다른 거? 아, 네, 다른. 아, 혹시나 하고 치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죄송합니다. 어떤 라디오 좋아하시나요? 스무 살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라디오를 많이 듣다가, 스무 살 때부터는 잘 안 들었었어요. 좋아하시던 라디오가?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건 뭐예요? 네, 그죠. 땡땡 넣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있어요. 컬트쇼 좋아했어요. 컬트쇼. 그래도 SBS 거네요. 예. 막내기도 되죠 그럼. 네. 컬트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베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박문성 해설위원님 덕분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박문성 위원이 사실 기여를 한 게 거의 없는데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또 기여를 하게 되네요. 아 그러니까. 기여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뭐요? 베테는. 베테네. 아 본인이. 네네. 자칭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 뭐, 베텐에서는 인정하고요. 네. 저는 뭐, 이제, 릴카 씨를 좀 섭외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취할 때, 방문성 의원을 통해서 연락처를 얻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마치 본인이 섭외에 관여한 것처럼, 번호 하나 넘겼을 뿐인데, 굉장히 생색을 내서, 저희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전해드리면 되나요? 네. 저희 뭐. 불쾌하셨다고? 생색을. 네. 아, 네네. 뭔가 막 피를 바라신 거 아닌가요? 아, 커미션? 커미션. 커미션. 언제나 그분은 이제 수수료를 원하는 인생이라서. 네. 박문성 형과 얼마 전에 합방을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예, 릴카시 덕을 톡톡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펠레 대결에서 제가 졌습니다, 결국. 아, 이겼습니다. 이겼네요. 펠레 대결은 뭔가요? 그니까, 박펠레로 유명하시잖아요. 저도 1펠레로 유명해요. 제가 응원을 하거나 이길 거라고 하면 지는 거죠. 다 반대로 간다. 네. 저는 토트넘 응원하고 리버풀 응원하셨는데 네. 그렇게 됐군요. 네, 반대로 됐습니다. 누가 펠레력이 강한가? 네. 를 했는데 릴카 씨가 이겼다. 네. 이긴 것이 진 것이죠? 네. 네. 더 못 맞춘 거죠, 원래. 그렇죠. 네. 자, 펠레 형 내공이 대단하고요. 자, 홍진호 씨와는 초면이신가요? 초면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게임 쪽으로 또 두 분이 네네. 유니버스를 많이 갖고 계신데 겹친 적이 없으시네요? 네,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게임을 했던 게 약간 좀 과거형이니까, 이번에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네.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홍준호 씨도 이제 인방 세계로 또 아,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시도하셔서 네. 게임 방송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안 그래도 정말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 조만간에 시작해볼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네. 오, 어떤 게임 하실 예정이시죠? 저는 이제 짬뽕으로 이것저것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주종목을 했었던 스타도 포함해가지고 다른 거 워낙 게임 좋아하니까 다 해가지고. 아 스탱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저희 그 또 지상파라고 너무 엄격하게 안 하셔도 아, 여기 써 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혹시 아, 잘못해서 걸러주세요. 네, 말씀하셔도 저희 PD가 또 네. 굉장히 한땀 잘 가려줍니다. 힘든 건 제가 아니니까요. 네. 네. 인방업계에서 꼭 2등 하시기 바랍니다. 아 2등만 해도 훌륭하지 않나요? 2등만 하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요즘 그쪽 세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네. 제가 혹시 조인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릴렉스한테 아, 네, 언제든. 같이 네, 또 게임 네. 하면은 또 돈 받지 않을까. 꼭 2등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응원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2등이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이 예. 게임도. 아, 힘들긴 하죠. 네네. 2등이면 대박이죠. 네네. 훌륭하죠. 게임 방송 중에 원탑, 리카신가요? 아니, 아니요. 저는 약간 한 100위 안에 들지 않을까. 100위 정도? 네네. 오, 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원탑이 누군가요? 게임 방송이요? 예.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임 배땡그라운드는 네. 김성태라고 그분이 1등입니다. 실력적으로? 방송이. 아~ 네, 실력은 아니에요. 구독자가? 네. 어, 방송, 생방송 규모? 규모는 큰데 실력은 뭐 그렇게 그렇지 않다. 어, 실력은 약간 예능 방송이란 거죠? 아, 잘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동갑이라 장난치는 거. 잘 죽이는 것보다 네. 재밌게 잘 죽는다라는 아, 네, 느낌인 네, 거죠. 재밌게 아. 잘합니다. 네. 혼수성태로 가신 분도 있고. 네. 아, 진짜 방송을 잘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정말 그 원시적인 게임이에요. 네. 사람 앞에 불러다 놓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MT 가서나 하는 수건 돌리기급 마피아 게임인. 혹시 이런 실제 현실 게임도 잘하시나요? 사실 저를 소개하실 때 게임을 잘한다고 하신 게 제가 엄청 무섭거든요. 예. 제가 게임을 굉장히 못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표정에 다 티가 나는 편이라서 마피아 게임이라고 해서 아 오히려 편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너무 긴장돼서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 때부터 네. 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만만하게 보인 게 이유 안 말하고 왜? 아, 제가 만만하시구나. 아, 레이카 씨가. 아, 네. 아, 일단 표정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감정이. 아까 네네. 처음부터 약간 좀 긴장하신 그런 내색이 많이 아, 보였고 제가 만만하시구나.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 바로 데스노트를 접으셨는데? 아까 보니까 키가 저보다 작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그딴 소리 지금 왜 합니까? 68.2로 끝나시더라고요. 그 66.2. 어, 느닷없는 키 공격. 아니, 인신 공격이 바로 들어왔어요. 저거 왔어요? 네네. 지금 얼마나 아, 신상조사를 해오셨어요? 네. 아, 점이는 어디 나와 있는 거야, 도대체? 네. 어, 근데 저거 온 게 꽤 있으시네요. 어, 몸무게도 있고. 아, 몸무게? 이남중 둘째. 아, 희한한 친구네요, 이 친구. 태어난 것도 콩이다. 네네. 그리고 저보고는 배가놈이라고 적어오셨네요.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백뚠뚠 배가놈 두 개를 적어오셨는데. 아, 이게 뭐예요?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정말, 정말 오해시고요. 야, 이건 뭔가요? 아니, 해명 좀 해주세요. 왜 배가놈과 배뚠뚠을 적으셨는지. 배뚠뚠의 라이브. 방송 해설위원님과 방송을 할 때, 그때. 예. 만우절이었어요. 그래서 방송 해설위원님께서 이게 그 유튜브 네. 메인이 배뚠뚠 라이브로 바뀌었다고 속보가 와서 그걸 봤었고 그러니까 방송 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띄우면서 아, 살이 찌셨다 뭐 이러면서 나 놀리시는 거에서 좀 너무 놀래가지고 실제로 뵀는데 하나도 안 찌신 것 같아요. 아, 좀 날씬하세요. 비창에 이건 팩트인데 왜 그러냐고 하신 그, 분들 있고 그리고 배가놈이란 말이 사실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방송설위원님께서 이 말을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엄청 친하신가 봐요. 네. 라고 여쭤보니까 안 친하시대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이게 해명인가요? 너 지금 그 뜻을 풀어서 그냥 설명하니까 아, 괜찮네, 한 10배로 매기는 느낌이던데 예. 어, 아닙니다. 어, 배가놈인데 별명? 안 친해? 이러고 예. 실제로 안 친하고요. 아저씨들끼리 원래 안 친해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박펠레 지금까지의 10년 동안 먹고 산 캐릭터는 제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아~ 예. 은혜를 모르는 은인이시네요. 인간이에요. 은혜를 몰라요 근데. 아~
예, 박문성 의원은 앞만 보는. 적어야겠네요. 예. 굉장히 필기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메모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아내를 모르는 박문성. 굉장히 학구파시구나.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박문성 의원에게 느껴졌던 단점, 뒷담화 할 거 뭐 없으신가요? 아, 뒷담화는 마이크 꺼질 때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네, 마이크 켜질 땐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좋은 얘기만 할게요. 일단, 좋은 얘기 해도 됩니까? 네, 뭐. 한번 보세요. 네네. 좋으셔요? 예? 좋은 어른 느낌? 되게 참된 어른 느낌. 참된 어른의 네네. 느낌. 그러니까 어른인데, 이런 어른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낙구부정한 어른이다. 뭔가 굉장히 공감이 안 되네요. 아주 손에 땀이 나네요. 꼰대다, 박문성 의원. 일단 꼰대 틀은 벗어날 수 없고 허리가 굽었다. 허리가 굽었다. 아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이값을 못한다. 철이 덜 들었다. 아, 이런 분위기구나. 네. 진성 꼰대. 알겠습니다. 어차피 박문성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죠? 네. 달콘 TV, 이제부터. 달콘 TV. 괜찮은데요, 뭐가? 네. 근데 어제 지금 보니까 저희 마피아 게임은 사실 이렇게 새로운 초면의 게스트가 오셔도 배려를 해드리고 막 이렇게 우쭈쭈 해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승리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생존 게임. 상품권도 걸려 있고. 약간 배려 없는 스타일이시군요, 두 분이. 예. 아, 스타일이 아니라 이 방송 자체가 그런 컨셉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배려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게임만 없으면 저희가 엄청 배려해 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닥 못 느끼는데 게임 중이지 않?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지금 어떤 말투로 얘기하시나, 어떤 얘기할 때 좀 흔들리시나, 이런 걸로 좀 지금 흔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지금 늘카님 핸드폰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주워주지 않아요. 아, 뒷면에 남편이에요? 잠깐만요. 뒷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늘카씨가 남자친구군요. 아니, 친구인데. 아, 그냥 친구다. 친구를.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친구인데 왜? 예, 이게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이때 놀려야 돼서 그 이 친구분의 이 친구한테 닌지기한테 제가 나상우 선수 폰케이스를 선물을 했었어요. 감스트 씨한테? 네, 감스트 씨한테. 그래서 근데 그때 폰 기종이 똑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폰 케이스를 교환해서 한 달을 참기로 이렇게 견디는 게 챌린지예요. 아, 걸칠 기간이구나. 되게 다닐 때 좀 힘들어요. 그 지하철. 방심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홍지호 씨, 남편은 뭡니까? 아니, 핸드폰 뒷담화 중요한 거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눈 마주친다고 무섭다고. 얘 내 앞에서 폰 하지 마라. 네. 눈 마주친다, 나랑. 감스트라. 어머, 이게 뭐니라고 하셨어요. 네. 놀랐네요. 어머니께서도 이름을 이제 아시나요? 어떤 인지? 네, 재밌게 보셨다고.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네. 자, 호신용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다니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 사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딱. 네. 네. 호신용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래 견디기 힘드네요. 네. 약간, 네, 조금. 저희도 그 뚠티라는 게 있어요. 그 팀 티셔츠에서 게스트들이랑 제가 지금 받는 것 같고. 저도 주세요.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 그 벌칙이라기엔 좀 예쁜 편인데, 무지갯빛이고, 검정색 티. 아, 네. 방송할 때 한번 입고 해보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뚠티죠? 제 얼굴을. 날씬하신데. 그렇죠? 예. 제 얼굴을 누가 왜곡해서 그려가지고. 그걸 저희가 인쇄를 했습니다. 악의적이었군요. 그렇죠. 아, 네. 걸레로 쓰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입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네. 한 번만 입어도 되죠. 아, 그러죠, 그러죠. 한번 입으면 또 입고 싶으실 거예요. 아, 네. 중독. 아, 네. 네. 자, 그러면 분량 채우기 코너 가보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며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아, 렐카. 1990년생. 잠깐만요. 왜요? 아, 여기 시작부터 럴커라고 읽는. 아, 릴카라고 했어요. 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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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프로. 아, 스타트부터. 아, 럴카입니다. 예. 릴카. 저그죠? 1990년생. 본명은 비밀이고요. 전직은 슈튜어디스. 현재 직업은 77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브로드캐스팅, 자키, BJ이고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덕에 불어를 아주 잘합니다. 게임도 잘하는 게임 잘할로.
개인 방송에서 주특기를 살려 게임과 불어 브이로그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성파크 레인저스에 입단하는 것을 계기로 축구게임, 축구 중계를 하며 축린이로 활동 중이고 릴카툰이라는 웹툰을 그릴 정도의 수준급의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답니다. 추와 민용이라는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고 자타공인 꽃 덕후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게이머 홍준호 씨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아, 브로드캐스팅 자키 BJ를. 브로드워 캐스팅. 브로드워가 거기서 또. 네. 아, 뭐 잘 들렸나요, 릴카 씨? 럴카. 프랑스를 프랑스라고 하시고. 프랑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쵸. 오히려 이게 프랑스가 네네. 약간 말을 많이 꽂잖아요, 프랑스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흔히 듣는 말이 프랑스어 배우면 잘할 것 같다고. 아. 그런 것 같네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발음이 꼬여 있다고 네. 프랑스어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릴카 씨도 굉장히 배려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고. 아. 예. 그림도 잘 그리시고 축구 게임, 축구 중계 다 잘하시고 특히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남성 팬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네. 이거 작가님과 협의가 된 건데 많이 네. 틀렸어요. 뭐가요? 어떤 게요? 제가 직접 고치는 게 민망할 정도인데 게임을 잘하는 게임 잘할 이게 아. 사실 저 게임 잘하긴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아, 좀 아시는 거 했는데 방송에서 못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못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원래 잘하는데 못하는 척? 아 그럼요. 너무 최정상이 아니면 차라리 제일 못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못하는 척 하고 있고요. 무슨 뭔 얘기죠? 축구 게임, 네. 축구에 관심을 가진 거는 네. 그 월드컵을 프랑스가 우승을 하고 아. 그 캉테송이 이렇게 유행하면서 그때부터 축구 컨텐츠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럼 채 1년이 안 됐네요. 네네네. 오늘도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네네. 오셨습니다. 네. 파리 샹젤리제 PSG 샵에서 샀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게이머 홍진우 씨의 팬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굳이 집을 네. 필요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가요? 굳이 이거 우리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소개 마지막에 뚝 그냥 해놓은 건데 콘텐츠 팬이에요. 아, 제 우승 코드 중 하나였죠. 아, 그 춤을 너무 잘 추셔서 발음도 그렇죠. 좋으시고 춤도 잘 추셔서 네. 아, 그 정도면 사실 그냥 팬이라고 대중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단호하게 팬은 아니다. 네. 네. 홍준호 지금 흔들리는데요? 이제 팬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네. 뭔가 좀 통해서 뭐든 좀 부수고 싶네요, 지금. 일단 벽을 매긴 다음에 약을 살짝 주는 스타일. 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같이 나중에 방송하시면 같이 게임해요. 아, 방송할 때 제가 꼭 네.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서 제가 죽여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아, 근데 제 예. 이름도 아. 럴커라고 불러주셨어요. 아, 몰라서 제가. 아, 너무 감사드려요. 레이카라고 했는데 예, 예. 예. 근데 럴커가 굉장히 좋은 유닛이거든요. 예. 예. 버릇하죠. 버릇하면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하는 고급 유닛. 네. 저희 아버지께서 스타를 하셨어가지고 아.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 세대의 스타. 아버지께서는 홍준호 씨를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인명 임요한 선수 좋아한다. 야, 끝까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짜증이 지대로 나네요. 그냥 무슨 말인가요? 아, 오랜만에 했는데 무슨 대접이 이래요. 살짝 중화해드리려고. 아.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시나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굳이 약간 레카님이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말이라고. 왜 그걸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팬이라고. 아, 왜 릴카예요, 근데? 고릴라도 아니고? 야, 이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콩이에요? 걔가 먼저 물어봤어! 내가 먼저 물어봤다고요, 내가 먼저! 저는 별 의미는 없고, 네. 게임을 할 때 전 두 글자 한글 아이디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늦게 게임 아이디를 만들었어서 아무거나 치다 보니까 이게 돼가지고 이걸로 쓰게 됐어요. 생각 없이 만든 거네요. 네네네. 아, 렐카. 콩은 네. 되게 생각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팬분들이. 한자로 네? 콩 두 짝. 콩 두 짝이요? 콩 두 짝 쓰냐고. 뭔 소리야? 아닙니다. 아, 고뇌 끝에 콩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하다 보니까 준우승을 좀 많이 하고 그 명언도 제가 조사해왔어요. 뭐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을 해준다고. 두 분이 나중에 인방 때 합방하시는 모습 저 진짜 직관하고 싶어요.
어, 이 정도로. 근데 저희 그 홍진호 씨를 잘 알거나 네. 마음을 먹고 온 아이돌 분들이 홍진호 씨에게 이렇게 엄청난 초반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딜 교환은 상당히 세네요. 사실 그 전까지 많은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은 네. 사실 좀 흔한 것들이었거든요. 예.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한 건 가능한 거였는데. 죄송한데 코끼리 나오는 거 오늘은. 네. 와 이거 세네요 오늘. 오늘 세네요. 아, 예. 아닙니다 약합니다 지금. 예. 더군다나 딜을 메모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필기하면서 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예. 168점 이부터 좀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 아, 이 심각한 콩타작이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승무원이셨어요? 네네네. 승무원이었어요.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승무원 1년 하고 기내 통역원을 2년 해서 총 3년 비행했습니다. 어, 근데 승무원 하시다가 왜 그만 하셨어요?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어떤 게 안 맞아요? 약간 저는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해서 보람을 얻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승무원 업무는 좀 다른 업무라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고 좀 네.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승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 되잖아요. 네. 상대방이 보기에 적성이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적성이 안 맞았다고 했는데 홍진호 씨는 예의가 없다. 아,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 태도가 불량하다로 변질시켜버리는군요. 아, 아닙니다. 홍진호 씨 이상형이 네. 뭐 혹시 스튜디오 이런 쪽은 아니었습니까? 아, 굉장히 아니죠. 아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아니다. 아, 예외죠. 예. 아, 네, 뭐든지 예외 상황 있으니까요. 예. 뒤끝이 있으시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앞끝에 있고 다 했어요. 네. 아, 옆에도 있으시고. 아, 다 했죠. 예. 360도. 네. 예. 아, 홍진호 이미 진 것 같다고 하시고 있는데. 네. 뒤끝 메모까지 했어요. 네. 저 죄송한데, 감사합니다라는 뭐에 쓰신 거죠?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여쭤보고 싶네요. 축구방송도 하시고, 이제 축자랄에 되셨으니까. 호날두 대 메시. 누가 더 최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직 축구를 잘 모르는데 제가 감히 최고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관점이니까요. 네. 메호 대전. 그냥 개인적으로는 메시를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네, 개인적으로. 누가 더 위대한 축구 선수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감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도 그 말에 별로 가치를 두잖아요. 아, 그래서 홍진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제가 짱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제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이 짱이다. 아, 호날두 메시보다 본인이 위다. 아, 그죠. 아, 첫 번째다, 두 번째 아니고. 아, 내가 메호 대전, 메호 위에 있다, 홍진호 씨. 아, 네. 메호 위에 콩.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말문이 톡톡 막히는 홍지호 씨 오랜만에 봅니다.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아, 근데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뭐요? 저렇게 자기가 최고다라고. 내가 최고다. 건방지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진짜 좋은 태도 같아요. 네. 아,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고양이 집사시네요? 아, 그죠, 그죠. 네네. 저 한 마리. 전 두 마리 키우고. 원래 한 마리였다가 두 마리였어요? 네. 원래 두 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두 마리를 6개월 차로 데려왔습니다. 왜요? 둘이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친구? 그래서 조카랑 그 삼촌이랑 조카 관계, 피가. 아, 그래요? 네. 저도 원래 한 마리 키우다가 네. 한 마리 키우다 보면 또 두 마리 키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고양이가 이 친구가 두 번째는 싫다. 아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고양이도 이제 생리를 하니까 생리 그 형상 똥을 막 싸잖아요. 네. 이 친구는 똥을 2인분 싸는 거예요. 엄청 싸가지고. 콩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응가도 콩인분. 아,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예. 이거 두 마리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손님은 좋겠어. 주인을 맞춰주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주인 잘 막아나요. 고양이 영물이에요. 네. 자, 저희가 1부를 콩타작 시간으로 갑자기 길게 가리고 왔는데 힘들었어요, 오늘. 네, 이제 마피아 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파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나중에 넣고요. 이거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알파딸은 빨리 돌리는 빨리. 걸로. 네, 룰을 아시겠죠? 네, 들었습니다. 예. 3인 한판 마피아라서. 시초권이나 바람 분질 거는 아무 때나. 네, 좀 불리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때쯤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여기다가 써드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AI한테 직장을 뺏겼습니다. 자, 그리고 뽑겠습니다 이제. 뽑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콩까지 네. 마피아 게임 상품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마피아 시민이 적힌 쪽지가 있고요. 네. 자 릴렉스가 먼저 뽑으시면. 누구요? 릴렉스. 릴렉스. 저 죄송한데. 릴카씨. 릴렉스는. 저희 죄송한데 지금 그 게임에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같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 같이 지금 뭐 손잡으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람인데 지금. 야, 아니 릴카를 널커라고 그러더니 릴렉스는 뭡니까? 발음만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네. 네. 다 좋아요. 아, 좀 이따가 레카씨라고 할 것 같다고. 네. 자 일단 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되나요? 아 네. 어, 긴장돼. 네. 보실 때 조금 오랫동안 봐주세요. 한 5초는 응시를 네.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 적혀 있고요. 네. 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면 어떤 역할에 도전하고 싶은지. 재밌겠네요.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어떤 역할로 출연하고 싶은지. 네. 자. 일단 뭐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시민이에요. 아, 그래. 어, 근데 왜 이렇게 주머니에 꼬깃꼬깃해서 넣으시죠? 넣으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이거 트릭인가요? 넣으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조민호 안 보이는 곳에 넣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너무 숨기셔가지고 순간 약간 범죄자 느낌 나가지고. 아 보실래요? 어 주시는 건가요? 네. 오 무슨 이상. 진짜로 주. 네. 아 예,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요. 전 당당합니다. 당당하다고요? 네. 그래도 집어넣어 놓으시는 게. 아, 네. 예. 이런 행동이 더 의심받아요. 아 예. 진짜요? 지금 어떻게 첫 인상은 어떠세요? 누가 조금 마피아의 냄새가 납니까? 첫 느낌 그냥. 마피아 쪽 게임을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아, 잘해요, 네. 잘해요. 네. 약간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잘해요.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현재 통산 성적을 보면 홍진호 씨가 단독 선두고요. 아~ 네, 저는 아~ 제가 2등이고 네. 뭐 이 정도로 봐야겠죠. 세 명 중에 2등. 아, 두 명 중에 2등. 네. 다른 분들은 게스트라 통계가 안 잡히죠. 예. 아 꼴등이신 건. 그렇죠. 의외네요. 그런 네. 상황인데. 잘하시는, 하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머리, 나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아까도 뭐 기억력이 안 좋다 막 뭐라 하지 않았나요? 예. 네. 그니까 의도적이었던 거네요. 자, 네네. 머리는 좋은데 발음이 안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첫 느낌은 그러면 뭐 딱 누구가 마피아인 것 같다 초기에 오진 않나요? 지금 반반? 사실 그 쪽지를 볼 때도 좀 봤어야 되는데 쪽지 딱 봤자마자 전 시민이에요 이러는 게 네. 너무 능숙해 보이셨어요. 아, 그렇죠. 홍진호 네. 씨가 요즘에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언젠가는 마피아일 때 그거를 써먹을 가능성은 있죠. 마피아 아니에요? 아, 전 시민입니다. 네. 저는 시민입니다. 어렵다. 아니 물론 릴카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을 저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질문하는 저도 의도도 그렇고 아, 누굴지 네. 그래서 네. 뭐 대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건 2부에서 할래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1부는 간만 보고. 아, 간을 예. 보시겠어요? 네, 보세요. 수상하긴 하네요, 좀. 네. 자, 릴카 씨가 근데 말하는 방식이 네. 1부에서 쭉 봤는데 굉장히 좀 수줍어하고 어려워하는 듯하는데 내용에는 그렇죠.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네, 가치가 있고 오하마도 있어요. 가끔 오한 맞으면 사람을 그냥 깨부수더라고요. 한 네 대 맞았거든요, 지금. 혼자 맞았어요, 지금. 혼자 맞았어요. 예. 이게 언제 저한테 날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다 못 읽었어요. 뭘요? 그 프로필을. 아, 저의 프로필을? 네, 이쪽은 다 읽었는데. 아, 네, 인터넷에서 네. 조사하다가 말았다 네네. 그냥. 네네. 귀찮아서. 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 여러분, 마피아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군지 알겠다. 완전 쓸데없는 말이야. 밀크리 마세요.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애초에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눈치 싸움인 거고. 눈치가 정치. 정치. 정치가 중요하죠. 정치 잘 못하는데. 가끔 정말 마피아 게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마피아 걸렸을 때 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 티가 잘 안 나니까 이럴 저 때는 아니에요. 좀, 응? 저 아니에요. 되게 저요? 네, 뭔가 말이 많아지신 거. 원래 많아요, 저. 약간 방금 유도하려고 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 많이 하면 안 되겠다. 2부로. 자, 정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잠깐만요. 게임 시작입니다. 네, 자, 2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마피아 홍진호씨 그리고 게임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는 만능캐 BJ 릴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마피아와 시민의 신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릴카씨에게 뽑자마자 촉을 여쭤봤는데 촉은 일단 딱히 이렇게 결정은 안 하셨어요. 네. 네. 약간 일단 처음에 받자마자 아, 전 시민입니다 하신 거랑 홍진호 씨가 은근히 저를 마피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떠본다고 말을 해도 되나요? 홍진호 씨가? 그, 약간 그 그러신 거랑 해서 약간 홍진호 씨에게 저를 괜히 오늘 그냥 저를 잡으려고 날 잡고 오신 거 같아요. 그냥 홍진호 씨를 죽이기 위해 오신 것 같아요. 시민이세요? 저 시민입니다. 저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에요. 저는 홍진호 씨로 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느낌이 와요. 예. 저는 오늘 배성재 씨로 봅니다, 그럼. 저라고요? 아이, 홍진호 씨? 마피아시죠. 저렇게 눈치가 없으면은. 네. 좀 너무 여유 있으셔서. 시민이니까. 시민은 이렇습니다. 약간 근데 게임을 떠나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좀 알려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없고 좀 말 많고 약간 이런 타입인 거고 약간 배성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고 좀 선량해 보이면서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 나중 가면은 되게 사람이 착해 보이니까 시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요즘 계속 시민이었어요. 확률적인 거지. 또 이제 셋을 바뀌어야 될 때 된 거죠. 사람 좋은 척이라고. 사람 좋은 척 한다. 굳이 그걸 선한 척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아, 그거는 마피아 게임 외에도 그냥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시민입니다. 예. 저는 홍진호 씨의 느낌이 초반에 왔습니다. 저도 시민이고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저도 약간 처음에 옛날에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네. 꼭 2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 4번인가 하면 꼭 다시 2번이더라고요. 맞아요. 아 2번과 4번 굳이 2번이라고 홍진호 씨에게 동그라미 쳤어요. 처음 느낌이 뭔가 맞을 수도 있을 거라. 아 2번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2번이 나왔다. 일단 근데 지금 이거 릴카 씨 말씀하시는데 순간 느낌 받은 게 릴카 씨는 약간 좀 시민 느낌 받았어 지금. 그렇죠. 홍진호 씨가 마피아니까. 네.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로 굉장히 몰아가는데 이런 걸 잘합니다. 마피아일 때도 이렇게 하면 두 명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성재 아나운서가 아마 릴카 씨를 설득시키고 또 상황을 잘 끼워들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거에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지난주의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진호 씨의 느낌을 강하게 받은 이유는 아까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 홍진호 씨가 약간 과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의 쪽지를 펴는 순간 갑자기 냉각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이 프로 게이머로서의 본능이 발현된 거죠. 전 프로니까요. 아, 이게 그 제가 룰을 들었는데 지시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시어. 그죠. 약간 대화 흐름에서 이상한 그 단어를 쓰시면 느꼈나요? 제가 지금 뭐 이상한 단어 쓴 게 있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저는 깔끔하고. 다 써야지. 뭘 써요? 아,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아, 냉각을 쓰시네요, 냉각. 아,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시어인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일단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쓸데없는 거 메모하지 말고. 냉각. 필기 여왕. 과열도 썼습니다. 과열도 썼다. 아, 냉각과 과열을. 아, 그래요. 필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주제 토크로 가볼까요, 그러면? 드라마에서 맡고 싶은 역할. 그렇네. 아, 드라마 역할. 드라마 혹시 뭐 이렇게 웹드라마라든가? 제가 연기가 썩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약간 그 주인공 친구 역할 같은 거? 그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주인공 친구 역할? 네네. 비중 그렇게 크지 않은? 조연? 네네. 저희 뭐 욕심이 별로 없네요. 네. 오히려 주연을 했다가 못하면 어떤 주인공을 친구? 주인공? 잘생긴 남주인공의 친구요. 주인공. 주인공이 지금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아, 네. 릴카님 연극 동아리와 엑스트라 다수 경험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때 느꼈죠. 연기를 못한다는 걸. 아, 해봤는데 못한다. 상당히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무대 만드는 걸 더 잘했습니다. 무대를 만들고? 뚝딱뚝딱 뭐 만들고 이렇게 연출하고 막? 네, 이렇게 무대 감독할 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무대 감독을 했다고요? 네네네. 무대를 어디서 만드셨어요? 그 동아리에서 연극 무대를 동아리? 만들 때
오, 노트 되게 열심히 하시네. 그럼요. 이거 말이죠. 전 지금 느낌이 더 오는 게 배송자 난서가 마피아 같아요. 그죠. 저런 행동 원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걸 안 한다고요? 갑자기 저 따라하세요. 그렇죠. 아, 따라하는 게 저 항상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고 말이죠. 이게 대화를 하실 때, 지금 말하실 때 약간 이제 연기하시는 거, 드라마 역할 그거 얘기하면서 주인공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동호회 이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굳이 이거 의심스러운 단어가 아닌데 뭔가 자기가 정말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막 동호회 주인공 추임새 넣으면서 하는 게 마피아인데 마치 시민인 척 하는 그런 액션! 액션!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 그 뭐지? 맡고 싶은 역할 얘기할 때 주인공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약간 좀 오버 액션이에요. 오버 액션이라고요? 네. 저 매주 이걸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지? 안 했는데요. 홍진호 씨 이거 지금 팩트를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팩트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따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황하셨어요? 제가요? 약간 얼굴 빨개졌어요. 아닙니다! 잠깐만, 아니고요. 아, 네. 당황하시나요?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좀 이상합니다. 예. 이상하죠? 여유가 약간 사라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의심을 받으면 아까는 여유 게이지가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약간 이 정도? 아닙니다. 약간 네. 속눈썹이 떨렸어요. 속눈썹? 네. 속눈썹. 이런 것도 다 쓰시는구나. 네. 근데 방금은 약간 릴까스도 조금은 느끼신 것 같아요. 약간 행동이 되게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글쎄요, 저는 필기를 거의 매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홍진호 씨가 조금 지금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선을 항상 지고 있고요. 사실 두 분이 서로를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제가 매주 하는 행동이고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홍준호 씨가 이걸 물고 늘어진 게 저는 오늘 이상한 싸움으로 가려는 메모를 하시면은 항상 조용히 메모하셨는데 오늘은 되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굳이 쓸데없는 말을 주인공 동호회 저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이상하네요. 기억력은 좋으시죠? 저 기억력 좋아요. 네, 네 릴렉스? 네. 자 어쨌든 저는 시민입니다. 실수하시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네. 혹시 그러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 맡아보고 저요? 싶으신지. 저는 사실 그 집안에 연기하는 배가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기 쪽은 아예 네.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뭐 배우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아나운서 역할은 그래도 몇 번 했죠. 근데 약간 탈은 좀 배우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무슨 탈이요, 제가? 탈! 그러니까 얼굴에 좀 선량하고 이런 이미지나요? 비주얼이. 그러니까 선량하고 되게 이제 흔한 얼굴인데? 약간 삼촌 느낌. 삼촌 느낌? 네, 이런 사람인데 사이코패스. 아, 사이코패스라고요? 굉장히 막 이제 막 뒤에 모습으로는 반전으로 막 사이코패스. 사람들 막 처치하고 막. 네. 아, 뒤에서 처치하고. 저 죄송한데 지금 그 게임 하고 있는 거죠? 게임과 별도로 지금 인신 공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 약간 반전을 그런 좀 매력이 캐릭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죠. 아니 마피아 게임을 한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고 네. 예를 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뒤에서 칼꽂는다. 오늘 너무 인신공격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너무 재밌어요. 네. 예? 인신공격이 재밌다. 아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뒤에서 막 꽂는 거. 앞에서 꽂으시길래 재밌어요. 네. 자, 사람 좋은 척은 잘하니까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바로 릴카시 취향인가요? 재밌네요. 원래 이렇게 싸움 구경이 너무 심한 싸움만 아니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두 분 굉장히 친하시고 서로 잘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캐릭이 네네.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랑 저랑 캐릭이 좀 상반되잖아요. 네네. 다른데, 다릅니다. 릴카 씨가 봤을 때는 네. 어느 쪽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취향이에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정도로 어려운데. 이게 괜찮아요? 홍진호 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지난 질문이네요. 저는 어쨌든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인 거잖아요. 네. 가정인 거니까 제가 만약에 배우로서 뭔가 이제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착한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 약간 좀 악당, 나쁜 거. 그러니까 제가 선수를 할 때도 그 제가 아까 했던 그 스땡땡 주둥목 그 게임을 할 때도 종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인간, 외계인, 괴물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종족을 괴물로 했거든요. 적으라고 해도 되나요? 적을 드세요. 그럼요. 네. 네. 괴물로 했는데 그게 왜냐면은 괴물. 네. 굳이 적을 괴물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은 괴물이니까요.
적으라고 해도 된다. 시끄럽기는 해. 어, 아 괴물? 예. 적으라는 건 사실 그동안 저희가 헤란드 얘기하고 뭐 프로토스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네네. 저그를 굳이 괴물로 지금 치환해서 얘기해 전 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외계인도 있었습니다. 외계인? 네. 외계인은 뭐죠? 프로토스를 외계인이라고. 프로토스를 외계인이라고 그랬다.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그거는 제가 보기엔 빌드업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분이 스왈못이라고 그래요. 네? 스왈못. 스왈못. 스왈못은 아니에요. 아 원래 그 프로토스랑 프로토스? 어우 진짜 어우 화나 발음 예. 너무 좋으셔 프로토스랑 네. 저그란 종족을 이렇게 외계인 저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원래 흔하게 네.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프로토스나 이제 테란을 저그를 원래 이렇게 많이 빗대어 얘기합니다 예.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풀 뜯는 소리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있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저그를 괴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물론 스알못이긴 한데 네네. 괴물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닙니다. 많아요. 그리고 프로토스를 많습니다. 외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둘 중에 하나 저는 제시어 봅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은 더 들어볼게요. 뭘 더 들어볼까요? 사실 거의 지금 제시어 소화한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악당하고 싶어요. 네, 거의 끝난 얘기인데 그래서 저그를 제가 고른 것도 네. 너무 이제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봐도 항상 선과 악이 싸울 때 결국은 선이 이기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진부해서 게임에서만큼은 내가 악당이 돼가지고 악당으로 1등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악당을 선택했는데 이런 드라마도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악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악당을 하시면 연기를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잘할 것 같아요. 이미지는 악당 느낌보다는 조금 더 친근해서 제가요? 네, 약간 조금 더 허술한 느낌이거든요. 아, 네네. 내가 악당은 뭔가 좀 진짜 무섭고. 자, 오늘 게임 결과 관계없이 지신 것 같은데. 그냥 마피아 자백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카메라 꺼지면 저 악당 보여줄게요. 네. 아니, 스알못들이 그 저그를 네. 저 괴물 뭐 이렇게 하거나 네네. 뭐 외계인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하기 어려운 종족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프로게이머셨던데. 네네. 그거를 괴물이라고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굉장히 흔한 빗댄 그런 비유예요. 정말로 흔합니다. 흔한 빗댄 비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거 전혀 없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못된 역할 해보고 싶다. 그래요. 실제 성격은 어떠신가요? 실제 성격은 선하신가요? 아 선하죠. 아. 성인 군자입니다. 네. 성인 군자. 그래요. 아 저보고 그래요 한다고 크레용이냐고. 저 그렇게까지 소화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발음 좋으세요. 예? 발음 좋으시고, 안 좋으시고. 아, 당연히 아나운서니까. 저 아나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크레용으로 네. 전혀 안 들렸어요. 그쵸? 네. 예. 지금 이게 이상한 공격이 들어오네요. 네. 공격인지 뭐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네. 그래요. 아, 일단 지금 역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못 느꼈고, 저는 아까부터 처음 그 느낌 그대로 네. 지금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릴카스 같은 경우는 시민 쪽에 가깝다. 이게 좀 강하고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행동이 좀 과한 액션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마피아에 가깝다. 이게 약간 저는 지금 6대3 내지는 7대3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홍진호 씨 거의 80보입니다. 아... 네. 초반에 느꼈어요. 정말. 극초반에. 이것은 초기 올 때가 있어요. 저도. 폈을 때 너무 갑자기 냉각이 됐어요. 네. 만약에 거기서 홍진호 씨가 네. 시민이었다면 냉각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과열된 상태로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했을 텐데 네. 저는 지금 홍진호 씨 거의 80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취조권이랑 발언 금지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혹시 취조할 그렇죠. 때 나머지 한 분이랑 같이 취조해도 되나요? 그러셔도 됩니다. 한번 그러셔도 되죠. 네. 네. 사실 보니까 쌍방으로 네네. 지목하셔서 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예. 밸런스를 깨주는 사람은 딱 지금 릴카 쌍명이에요. 일단은 한번 홍진우 씨를 치조를. 왜요? 한 번씩 하게요.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남발하세요? 네. 아, 어쩌다. 잠시만요. 아, 스피창에 취조 말고 고문하자고. 고문권으로 바꿔도 됩니까? 고문권이요? 네. 괜찮겠는데? 고문권? 취조권으로 해서 네.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취조하고 같이 취조하는 걸로 한번 뭐 그러시죠. 네. 너무 여유 있으시고 네. 그러셔서 아까는 여유가 없다고 그러시더니 예.
잠시 그러셨다 다시 여유를 찾으셨어요. 아 저는 오해를 받으면 사람은 당연히 좀 흔들릴 수 있죠. 들키신 게 아니고요. 네. 와. 기본적으로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 범인을 잘 못 맞추는데 네. 그 체세 변화에나 사람 좋은 척 궁지에 놓은 척 그러니까 척을 잘해가지고 척을 잘해가지고 약간 이제 우리가 막 시도를 해도 잘 회피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네, 그런 거예요. 너무 깔아놓으시네. 말도 안 그 코 때리면서 고문하자 그러시면 왕코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60초간의 취조권 일카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네. 오늘 이거 하면서 한 번이라도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없다. 당황 있죠. 예. 끝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예 아니오만 하세요. 예, 예 아니오. 예.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네, 네. 말이 많으시네요. 예. 시간. 배성재 아나운서. 네. 정말 마피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왜요? 예?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나는 박문성 해설위원님을 걸고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박문성 의원을 걸라는 게 뭐죠? 그 우정을 걸고. 우정을 걸고? 네. 네. 아닙니다. 그 배성재 아나운서는 충분히 그분 버릴 수 있어요. 같이 있는 걸 다 물어보세요. 아 진짜. 예. 우정이 1도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취조할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없어요. 난 마피아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난 그 단어를 이미 썼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지? 아 끝났네요. 아이고 취조를. 네. 자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세요 취조. 사실 취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베테랑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아니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마피아거든요. 아 네. 지금 아니죠. 상대방에게 협잡을 할 수 있는 어떤 국리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마피아면 오히려 더 그렇겠죠. 근데 마피아면 만들어요. 오히려 취조를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야 네. 넘어가니까? 아니죠. 시민일 때 원래 솔직하기 때문에 몰아칠 수가 있죠. 아, 둘 다 취조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 상황을 어떻게 전 바라봤냐면은 네. 어떤 질문을 하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없으니까요. 거짓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문성 해설위원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거짓말도 되니까 질문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 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건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마피아가 진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이거를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말인 건지 또는 아닌 척을 하는 건지 그 상태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척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당신 척이야. 제가 봤을 때 척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마피아인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 시민입니다. 예. 저는 시민입니다. 제발 좀 본인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시민이세요? 전 시민입니다. 혹시 네. 홍진호 씨가 마피아인 것 같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척입니다. 이거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홍진호 씨와 오랜 세월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홍진호 씨가 차분해지는 타이밍. 예. 이걸 느꼈어요. 갑자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프로게이머로서 냉정에 갑자기 네. 마피아를 발견하는 순간 네, 본인을 갖춘 거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찍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맞습니다. 찍은 거고요. 예. 자, 리카 씨. 이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쪽지 봤을 때 네. 쪽지를 보고 나서 제 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걸 말하는 건데 네. 이거는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솔직히 눈치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도 없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평소랑 달라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약간 네. 과한 액션. 처음부터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저를 막 몰아가잖아요. 네. 몰아가고 릴카시에 대한 의심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저로 몰아가면서 무조건 릴카시를 공감대에 형성하려고 같이 하려고 무조건 그것만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시민과 마피아가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배성재 아나운서가 하는 스타일이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지금 완전 다릅니다. 그죠? 홍진호의 정치다. 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레카씨. 대충 알아들어요 그냥 빨리. 레카씨. 시민입니까? 전 시민입니다. 시민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아무도 못 내놓지 않아요. 저는. 뭔가 그게 내가 시민인 어떤 합당한 어필할 수 있는 것. 제가 마피아면 아마 티가 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긴 한 건데 시민으로서 또 레카스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콩민호 씨.
근데 레카시노 씨는 뭐죠? 레카시노. 레카시노. 레카로 기명하는 거 어때요? 더 어울리는데? 아, 콩미노 어때요? 아, 릴카를 레카로 바꿔라. 아, 사고 났을 때 바로 달려오는 레카차. 아, 그렇죠. 예. 아, 야, 이거 너무 막말 아닙니까? 아, 근데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마피아일 때는 정말 더 이렇게 설득력이 말하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고. 감언이설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마피아이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한 명을 죽이면 돼요. 마피아는. 결국.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사실 얼라이 같은 동맹 요청이 거의 안 통합니다. 왜냐면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게스트인 릴카 씨에게 순간적으로 작전을 짠 거죠. 조기를 펼치는 순간 결국은 얼라이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게스트에 갑니다. 처음 온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타작당했던 얼라이. 아, 얼라이는 그 매주 나오는 용어라서. 아, 그래요? 예. 원래는 동맹? 그냥 동맹? 네. 네. 그래가지고 릴카 씨에게 바로 본인을 냉각시키고 동맹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게 딱 한 판이고 의사도 네.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지시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엄청 튀는 단어를 못 발견했어요. 저도 사실 그걸 좀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시어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토크 주제를 얘기하면서 또는 평소에 아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단어였나 봐요. 저렇게 얘기하지만 괴물이 거의 유력합니다. 전 냉각을 아, 계속 냉각이요? 냉각이 사실 은근 나오기 어려워요. 냉각은 예. 네. 그런 어려운 단어를 제작진이 쓰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도 SBS니까 SBS 예. 네. 처음 이름만 아, 냉각. 아 근데 냉각은 좀 추상적인 단어라. 근데 사이코패스 괴물 어? 외계인 사이코패스? 잠깐만 저도 아까 사이코패스 아 쓰셨어요. 여기 있구나. 네. 네, 그렇죠. 네. 사이코패스는 홍진호 씨 입에서 나온 건데. 그죠. 네. 네, 그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원래 평소부터 약간 좀 지서에 의심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저는 원래 말을 아끼지 않아요. 막 말하는 타입이고 배성재 아나운서는 원래 마피아든 시민이든 일단 본인의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는 타입입니다. 약간 좀 이제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뭐요? 쫄보? 아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약간 이거 지시하면 약간 겁쟁이입니다.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시죠. 아 겁쟁이 잠깐. 어 흔들리는 와중에도 하나 잡았다. 근데 그 지시어를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이 초반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아,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맞는 마음이에요. 얼굴이 너무 빨갛은데요? 아, 그렇죠. 방금은 제가 그 단어 쓰면서 좀 창피해서 지금은 아, 제가 보기에는 홍진호 씨가 뭔가 얼굴이, 지금 뭔가 지금 토해냈다. 얼굴이 약간 팥죽색이 됐어요. 팥죽색? 예. 아니 더워서 그런데 금방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왜 더울까요? 아, 방금은 제가 좀 그 단어가 상쾌해서 아, 네. 아, 쫄보. 쫄보. 네, 네. 배성재 아나운서는 쫄보다. 그러니까 성향을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쓰게 됐는데. 잠깐만. 팥죽? 팥죽? 팥죽이라고 그러셨죠? 진짜 팥죽색이에요. 네. 팥죽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팥죽. 근데 제가 원래부터 많이 쓰던 단어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죠. 제가 취한 친구들한테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너 팥죽색 됐어? 이런 얘기를? 얼굴이 팥죽색 같다. 팥죽은 원래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까 계속 빨개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했는데 갑자기 팥죽색. 팥죽. 근데 진짜 저는 시민이라서 전 당당합니다. 저도 당당합니다. 저를 네. 지목하신 5만 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팥죽색에서 갑자기 조금 그쵸 팥죽. 약간 독특한 단어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정말로 쓰는 단어라 네. 아 근데 저 오늘 왠지 냉각 같아요. 냉각이요? 아 애매하네. 냉각 같은 어려운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네. 홍진호 씨가 이런 때는 사실 솔직하게 본인이 마피아라도 얘기할 겁니다. 냉각 같은 거 쓸 리가 있겠습니까? 냉각은 잘 안 쓰긴 하죠. 네. 쫄보냐 냉각이냐. 아, 쫄보 안 씁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지시어를 소화하면서 이렇게 빵 터트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쫄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약간 그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니까 감히 제작진이 그걸 썼을 리는 없고 이것은 그냥 홍준호 씨가 네. 저를 제가 모욕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한 말입니다. 네. 예, 아닙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예, 확실해요. 괴물이시라고요? 아니 제가 괴물이 아니라 저는 괴물 봅니다. 아, 지시어를. 공중파니까 그래도 네, 그렇죠. 뭔가 네. 교양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뭐가요? 냉각. 아, 아니.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진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저희가 흘린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지시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거 이건 것 같다 이건 것 같다 예상했지만은 네. 지금까지 많은 마피아 게임 하면서 실제로 지설을 끝까지 맞춘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굉장히 그래도 범인이 잘 녹아내리게 해가지고. 아~ 혹시 맛있더라고요. 엄청 흔한 단어였던 적도 있어요? 흔한 단어였던 적도 있고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온 적도 있어요. 사자성어 뭐 이런 거. 아~ 진짜 어렵다. 근데 너무 그 지시어에 좀 몰입하시는 게 저는 약간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팥죽. 이제 저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끝까지 의심을 해야 되니까요. 홍진호 씨라고 거의 보는데 혹시나 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네? 지금 빨리 하시. 아 지목하라고? 아 지목하네. 아, 너무 우리가 상황에 몰입했나 본데요. 자, 예. 팥죽이죠? 일단 1차 지목 가볼까요? 1차 지목? 네. 알겠습니다. 1차 지목 가보고 네. 거기서 이제 지목당한 사람이 최종 변론 한 다음에 2차 지목 마지막 하면 됩니다. 네. 네. 자! 1차 지목. 잘 생각하세요. 네. 네. 범인 생각할 때 느낌 오셨죠?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사람 이제 이름을 말하면서 딱 지목하면 됩니다.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네. 아, 펜으로 가리키셔도 돼요. 네. 네. 펜으로 가리키면서 아, 이거는 보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가죠. 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마피아라고. 사태지라면 안 되죠. 펜으로 하시면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1차 지목. 네. 마피아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배성재. 배성재 아나운서. 정말 두 분 중에 한 분 정말 큰 실수하셨습니다. 예. 또는 아주 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맞는 자, 것 같아요. 저의 최후 변론을 네, 한번 들어보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민인데,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냐면, 시민은 할 말이 없어요. 네. 깔끔한 시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점을 노출한 게 없잖아요. 냉각. 냉각? 너무 냉각에 꽂히셨는데, 이거는 홍진호 씨도 인정하겠지만, 지금 제일 지시로서 자연스러운 건, 괴물과 팥죽밖에 없어요. 괴물, 외계인, 팥죽. 저는 팥죽 좀 의심스럽게 겁쟁이. 뭐 사이코패스같이 긴 단어는 아마 안 썼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코패스 충분히 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제작진이 이렇게 그 예전에 네 글자 단어가 아, 한번. 발음 때문에? 아니. 아니요. 저를 무시하지 말 말이에요, 그걸? 예.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도 발음이 안 좋아요. 네네. 네 글자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마피아였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 나오기가 녹이기가 어려워서 결국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훈민정음이었나요? 훈민정음.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눈으로 욕을 해가지고 제작진이 그 이후에는 그렇게 긴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 진짜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아, 그죠?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괴물? 아, 괴물도 아니고요. 근데 약간 네. 홍진호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원래 사람이 그러신데 약간 뭔가 이렇게 말도 많이 하시고 네. 뭔가 당황하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우신데 네. 오히려 아나운서님께서 그냥 평온하다가 잠시 그 흔들림이 더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이상하죠. 그게 갑자기 평소에 안 그러거든요. 오늘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말은 전 그래서 찍는 거예요. 사실. 아니, 아니. 각자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아, 이제 홍진호 씨가 굉장히 교묘하게 얘기했는데 아까 흔들렸던 건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많이 흔들렸어요. 예, 흔들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근데 홍진호 씨가 저를 지목한 건 여기서 흔들리기 전입니다. 지목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당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네. 거기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건 너무 전체 그림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쫄보라 그렇다고. 네. 결론은 아, 이 결론 쫄보가 되는데. 아, 아, 어. MOM이네요, 쫄보. 일단 뭐 소신대로 그냥 끝까지 갔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약간 좀 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저도 소신껏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네. 아까 일카 씨 얘기했죠. 처음에 2번이라고 생각했다가 4번으로 가면 그게 틀린다는 거. 네. 홍진호 씨. 아, 처음에 저기 봤어요? 네. 밀카 씨가 첫촉을 느꼈던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마피아 게임은. 키자마자, 아, 시민이에요. 바로 이러셔가지고.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드라마에서 해보고 네네. 싶은 역할을. 네, 그 정도 액션은 저희가 마피아 게임 하면서 항상 하던 거예요. 그냥. 제가 먼저 보면서, 시민, 전 시민 적혀있고요. 이 멘트도 항상 하는 겁니다. 네. 아, 교묘하네요, 오늘. 근데 또 2번 했다가, 4번 했다가,
아니야 하면서 마킹 다시 교체해가지고 2번 하면 또 4번이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2번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알려드릴게요. 3번이에요. 일단 저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아, 3번. 네, 정했나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항상 근데 요즘에 마피아 게임은 누구든지 중화제를 뿌리고 감언이소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첫 촉을 믿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저는 진짜 아, 저 그냥에 뛸까 보더라고. 어떤가? 아, 근데 오늘 저는 솔직히 방송적으로 좀 억울한 게 네. 밀카 씨가 너무 네. 그 상처를 안 입었어요. 아니, 저는 오늘 그냥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네.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네. 사실상 이 세 명이 좀 난타전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아, 서로 네네. 우리끼리 싸우다가 또 여기서 싸우고 막 왔다 갔다 싸워야 되는데 네. 항상 요즘 흐름이 뭐냐면은 두 분이서 싸우시죠. 배성재 아나운서가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저희 공격해요. 오늘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촉이 왔어요. 처음에 저희 열심히 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저랑 배성재 아나운서가 둘이 막 파이트가 되고 네. 게스트 오신 분이 굉장히 이제 갑질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아,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데 저는 빨리 배성재 아나운서 가서 매번 말하고 매번 말하죠. 지금 너무 저는 진심일 때 다들 더듬어요. 거짓말도 안 더듬는데 진심일 때 더듬습니다. 일부러 더듬는 거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금 지금, 일부러 더듬는 거 느끼셨어요? 지금 진심이라서요. 네. 그래서 네. 빨리 좀 잘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네. 저도 공격을 당했어요. 뭐요? 럴카, 릴렉스, 렐카. 그거는 게임 전이고 게임에 들어가서 릴카 씨를 엄청 흔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인신 공격만 초반에 좀 있었다가 아. 게임 들어가서는 릴카 씨가 너무 꿀을 빨았어요. 아, 키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 팩트니까요. 받아드릴게요. 한 시간 내내 키 기억나게 해놓고는 끝날 때쯤 죄송하다. 네, 아, 저도 모르던 건 좀 소수점 다리를 아니, 몸무게도 2로 끝났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굳이 할 얘기 아니니까요. 패스해 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선택입니다. 네. 마지막 선택. 가시죠. 저는 홍진호 씨 봅니다. 릴카 씨? 저는 배성자나. 저 본다고요? 굳이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냥 꾹 입 다물고 있다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 주목 가시죠. 최종 주목하고 네. 그 정체를 광고 뒤에 밝히잖아요. 네. 진짜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나중에 계속 그 BJ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마피아 틀리면 BJ 못해요? 아니,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당할 수 있다. 아, 아. 그리고 우리 본인이 배성재 아나운서를 아니, 본인이 릴펠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불렸는지 지금 아, 마지막 순간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라고 더 확신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마지막 공지 몰릴 때 마피아면은 어떤 말 하냐면은 네네. 상대방한테 너 이렇게 하면은 너 결국 후회하고 너 창피할걸? 너 그럼 못나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아, 비하를 해요. 홍진호 씨 오늘 패턴은 똑같네요. 계속 그동안 배성재 이래왔어요. 라고 계속 고자질쟁이. 예. 일름보. 일름보. 일름보라뇨. 오늘 일름보 전략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자. 가시죠.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아, 릴카 씨. 끝까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아, 네. 아니, 자, 몰라. 지금 잘하셨어요. 느낌 왔죠? 네. 아, 저 확정은 했는데. 네. 쎄하죠? OMR. 오 m 말 카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쫄보와 일름보 방송이라고. 아, 광고 듣고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궁금하다. 아,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네. 지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지문? 아, 그 뭐지? 그 아, 주제 토크? 네네, 드라마 주제 토크. 아, 그것도 그냥 살짝 그냥 그거는 안 많이 안 하고 그냥 사실 뭐 논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요. 사실 마피아 게임이 원래 그렇잖아요. 전 아닙니다. 아, 그런 거 같다. 결국 웃음 새는 거 보이시죠? 어! 전 원래 웃음이 많아요. 아니, 방금 되게 참으신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자, 뭐 어쩌라고 이제 다 와서 이제 리카 씨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이상하다. 네. 릴피아 봅니다. 보시면.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오늘 마피아 제가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진호 씨의 이 물량 공세, 저에 대한 집중 포화 때문에 릴카 씨가 결국 넘어갔어요. 그래서 릴카 씨도 결국 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광고 듣는 동안 쎄한 느낌 받으셨죠? 두 분 다 약간 둘 다 쎄하다. 오늘 마피아 두 명이다. 홍진호 씨에 대한 느낌 지금 어떤가요? 후회되지 않습니까? 빨가신 것 같아요. 파트 끝나요? 파트고. 네. 채팅창에 릴피아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근데 뭔가
웃으시는 게 뭔가 사연이 약간 그쵸? 뭔가 있으신 웃음새죠. 아, 저 이제 맞췄다는 기분은 한 기분이 좋아서 맞춘 거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약간 이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바꿀 순 없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네. 뭔가 네. 그 원래 포커페이스를 잘하실 것 같은 저요? 저는 뭐 포커페이스긴 한데 이제 저도 감정적으로 흔들려요. 내적 지진이 있습니다. 아까 속눈썹 흔들리실 때처럼 속눈썹 흔들렸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보이니까 저는 봤습니다. 자, 아, 그건 마그네슘이 그냥 부족해서라고. 나이 먹어서. 아, 눈 빛이 흔들렸네.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쎄한 느낌 아시죠? 또 맞췄기를 바랍니다. 네. 정지훈 네. 씨는 네. 후회 안 하시겠죠? 마피아시니까? 저는 이제 시민이니까 또 맞췄으니까 후회 안 합니다. 오늘 저는 상품권 가져갈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누든. 저는 마피아가 아 제가 마피아가 아니면 이제 홍진호 씨가 네, 그 다음 차례거든요. 아~ 제가 지목했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마피아 아니면 릴카 씨는 시민이기 때문에 홍진호 씨를 막 때릴 수 있잖아요. 아 마피아잖아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회되시죠? 아니요.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이거 아! 자, 아! 아, 진짜. 아, 지시어가 진짜 궁금하네요. 지시어, 궁금하네요. 지시어 못 말했어요. 쫄보라서. 아, 진짜로? 진짜로? 네. 말, 아, 말 안 해도 돼요? 죄송해요. 아, 아, 저 게임을 위해서. 어, 말하면 걸릴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말하면 딱 걸릴 것 같아서. 진짜 뭐였나요? 지시어 세탁소 했는데. 세탁소 옷 땅이게. 그래서 아, 게, 그 아~ 방송을 끝까지 끌고 하자는 DJ의 그 막 여러분 자꾸 쫄보라고 하시는데 야 어머 네. 겁이 많으시구나. 제가 괜히 제가 괜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쫄보라니까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지금. 아, 안 하면은 상품권 못 받아요. 아~ 나 이걸 근데 어차피 거죠. 직원분이셔서 그 상품권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거. 어?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조사를 해봤 아, 그 어. 너무 그래서 네. 동기부여가 안 돼서 시청자들을 위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어쩜 그렇게 아 배쫄보의 팬이라고 하신 분들이 와... 그렇게 배려가 없으실까. 아니 세탁소는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 전직 아나운서인 오상진씨가 스웨덴 세탁소 이런 데 또 아~ 자꾸 나오고 그래서 아, 그걸 얘기할까 너무 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앞에 스웨덴도 일단 튀고 예 그래가지고 어, 할까 하다가 또 홍진호 씨한테 제발 좀 네. 어, 옷 좀 빨아입고 세탁소에 갔다 오려는데 오늘 되게 새 옷을 입고 왔어요. 릴카 씨도 딱 보니까 새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평소 항상 똑같은 거 입다가 그러니까 오늘 왜 갑자기 아, 새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갈아입었습니다. 아~ 세탁소구나. 자 아, 여러분 배쫄보의 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오늘 너무 굴욕적입니다. 아, 지난주에 네. 한번 살아나나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최악이네요. 예 어떠셨습니까 오늘 릴카 씨? 비야 재밌었어요. 네. 아, 되게 잘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못하시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놓고 들을 정도가 됐네요. 저 와. 심지어 지시어도 말씀 못하셨어? 우와 네. 대박. 아. 지시어도 말씀 못하셨어? 아, 오늘 완전히 포박당했네요. 냉각은 아니죠? 예, 냉각을 의심하는 사실 냉각 때문에 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냉각만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아, 아니요, 속눈썹이 떨리셔서. 속눈썹 진짜 떨렸습니까? 그건 마그네슘 부족으로. 아, 마그네슘을 챙겨 먹어야 마피아를 아, 잘할 수 있겠네. 그리고 갑자기 저를 팥죽으로 몰아서 느낌이 약간,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전 느낌 막상 왔어요. 저는, 사실 이전까지는 정지 네. 아나운서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잘했어요. 항상 빨리 예전 폼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어디까지 망가질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아, 속쓰리네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좀 편한 잠을 잤는데 네. 오늘 다시 또 열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마피아에서 쳐서요? 네. 아. 한 게임 치면은 일주일 동안 열병. 승부욕이 대단하시죠.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저도 요즘 그 인방 쪽으로 슬슬 좀 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좀 큰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저야 아, 영광이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네요, 게임이. 아, 저는 마피아를 원래 못해서 예. 되게 걱정하고 왔는데 두 분이 그렇게 마피아를 잘하시는 것 같진 않네요.
야, 아, 저야 뭐 걸렸을까 보죠. 홍진호 씨도 도매금으로.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 약간 네. 일가 씨가 오늘 제가 보는 약간 좀 큰 관점에서는 엎어갔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딱 꽂혀가지고 굉장히 몰아가고 네. 엎어갔고 오늘 홍진호가 다 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제 활약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나운서님께서 티가 나셨어요. 아, 제가 못했다. 본인이 잘했다도 아니고 제가 못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 계속 활동 응원드리고 풍선 많이 버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홍진호 씨.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회복하고 마그네슘 좀 먹고. 마그네슘 먹으면 이겨요. 네. 아, 그럴까요? 예. 기대할게요. 밀카 씨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반미약자죠. 반미약자죠. 네. 아니, 안 나가지고. 뭐지? 진짜. 아니, 지저를 포기를 두 번이나 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 제 치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 나올만 한데. 네, 너무. 오빠 티셔츠. 냉각? 어. 아. 금방 끌게요. 아, 3분만 있다 끌게요. 어, 예. 인사만 하고. 네. 아, 시간이. 사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어, 사진 찍을게. 귀여운데, 였지? 괜찮죠? 나, 전 진짜 입으면 창피할 것 같은 디자인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이거. 어, 닮았어요! 닮은 게 아니라. 저를 그린 거예요. 아! 아, 모르고 봤는데 닮았다. 네. 진짜 네. 닮았어요. 둘? 같이? 응? 아니, 먼저 그냥 둘만 찍어볼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 증정신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찍을게요. 그, 비커리. 하나, 둘. 자, 자, 오늘 다 즐겁게.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우와! 핸드폰. 저랑 같이 든 다음에. 그리고 두 분,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케이. 이 정도?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셔야지. 단어 꼭 나한테만 이상한 거 걸리는 거 같아. 탁수 좀 어렵긴 한 거 같아. 그죠? 눈물이 튀어. 예. 너무 안 튀는 단어를 할 수 없어. 세탁소 뭘로 해야 돼? 세탁소 주인. 세탁소 주인이 요새 왜요? 코코 주제에서 녹히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아요. 그죠? 스웨덴 근데 세탁소. 스웨덴 세탁소를 드라마로 하기에는 드라마를 안 봤어. 아~ 그래가지고 아 역할을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제의가 왔다는 것만 얘기하셨어도 근데 어차피 상품권 못 받으시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네. 어차피 이분들이 먹는데. 역시 냉정해. 가져가셔야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아빠의 감사합니다. 인상 보소만. 네, 아빠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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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매니저와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매니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니요.